않을까. 그럼 막 거기 결혼박람회 가면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이쪽 업체 가가지고 맞아 부, 신혼 예비 신랑 신부가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저희는 뭐 할, 결혼을 할 건데요 뭐 이렇게 그, 그런가 봐 가을이 좋을 네, 정말 죄송한데 사주도 봤나? 다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네요 이런 분위기인 걸 봐 아니 다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어 너 가봤어? 아니 저는 박람회는 안 가봤어요 근데 뭘 안다고 그러 박람회가 이제 그죠 뭐 참 신혼여행부터 뭐 모든 뭐 스드메 뭐 이런 뭐 옷이라든지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모든 거를 그거 뭐 이런 모아놓은 거죠 아.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뭐 구경시키는 뭐 워킹은 아닌데 마네킹이 있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혼자 아니 유일하게 물어보려고 눈으로 계속 도움을 청하는데 되게 가소롭다는 듯이 어디 해봐 아, 저도 아직 안 가봐가지고 이렇게 웨딩 사진 찍은 걸 보면서 사진 업체를 고르는 거지 그럼 해석해봐! 약간 이런 말투로 그니까 어디까지 헛소리 하나 보자 해봐 딱 쓸 거 다 잡아놓자 도와주지도 않고 방송놈들이 다 그렇지 마 계속 쳐다보는데 이혼 박람회도 있나 그럼? 네 땡땡땡 그 용구경 용구경 빠져 그러니까 이혼 박람회 그러니까 왜냐면 수요는 있을 수도 있잖아 뭔가 어떻게 하면 잘 찢어지고 좀 이렇게 한번 차려봐요 진상 안 나고 안전이병? 있을 수 있잖아 이별 좋게 끝나는 게 어딨어 서초구에서 모쏠 박람회 그죠 모쏠 박람회도 필요합니다. 모쏠 박람회 뭘 박람회 할까? 뭐 취미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어떻게 덜 외롭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애인을 만날 수 있나 이런 거 성장해서. 아. 그거는 와 완전 결이 달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여기는 어떻게 하면 혼자 살 수 있느냐 혼자 그건,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건 한번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야? 남자만 가듯 무슨 말을 했는데 갑자기 많이 또 지어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찾아보세요. 일단 입, 그 입장 바코드로 일단 자동으로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쏠을 한 번이라도 솔로 탈출을 한번 해볼 수 있게 아 모쏠을 끊어주는 거구나 컨설팅을 해주는 거야 아 그럼 모쏠 박멸회네 그지? 그러네 말하자면 모쏠 타이틀을 끊으러 오는 모쏠을 거네 모쏠을 없애서 제가 거기 누가 가요? 그럼 나 가는 순간 난 모쏠이다가 노출되는데 익명 가면 포장. 무도회 느낌으로 아니 무슨 영화 동면처럼 동면 모쏠 동면 모쏠 박멸회 영화 랍스타처럼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연애를 해야지 탈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오 랍스타 진짜 재밌게 해. 봤는데. 네. 지금 다 진지한데 너만 조롱 톤이었어. 본면 못 쏘라. 본면을 끝까지 안 벗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가진 자의 위험. 언니 못쏠 아니에요. 네가 뭘 한다고 얘기해? 못쏠 아니야. 그러면 1포트예요? 1포트는 1포트 한 번에 진짜 개짜증나 진짜 못됐어 잘못됐어 1포트 뭐야 뭐 한 0.1 뭐 이런 거 있었겠지 0.1은 뭐야 현행법으로는 연애로 안 쳐주는데 정말 옛날엔 연애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어떤 광범위한 시절 색깔 괜찮아 따라 아이 오빠 진짜 와 내가 근데 진짜 이거는 여기 묶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묶어야 돼 내가 진짜 아니 두바이 공항 하드락 카페 면세점 가보신 분들 증언 그거 내가 사준 거 있지 저번에 그게 완전 메인에 걸려 있어 알았어요 근데 이거 아직도 오빠... 걸려 있어? 어 완전 메인에 걸 메인에 나와 있어 예뻐서 고른 거죠? 진짜 궁금해서 근데 예뻐서 고른 거 맞죠? 참고로 유지혜도 똑같은 거 입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유지혜도 똑같은 거 입어야 되고 이종범도 입어야 됩니다. 다 똑같나요 혹시? 네. 아니 그 저기 팀복이네요. 아니 그 셋만. 왜 셋만 달라? 신인 멤버들. 나 언제까지 신인이야?
아, 여러분 제 2의 하드라디를 받았습니다. 짠 걸 드셨어. 저 과자를 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안 되죠. 과자가 있어? 어 눈이 눈이 너무 좋아. 눈 과자야? 웬 어? 과자야? 관심을 보낸 거야? 어,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다 빼빼로야?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거야? 벌떡 일어나서. 아니 빼빼로를 너무 많이 보냈는데? 맛도 다 다른데. 네 박스를. 이 박스를 네 박스를 보냈어요. 베텐너들이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오빠 빠바로도 있어요. 응? 기본도 있고. 와 저거 어떻게 다 먹지? 보통 나눌 생각해야 되는데 먹을 생각을 했네. 어 어떻게 다 먹지? 아 진짜. 아 내일이구나. 내일이 빼빼로 데이여가지고 미리 보내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 왜? 아니 너무 뱃길인 바다 뱃길인데 여러 개를 집어도 되나? 아 저게 뭐지 했는데 뱃길이었어. 근데 원래 이렇게 두 개를 먹는 게 가장 이 근데 페페로를 먹는 법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페페로는 앞으로 톡톡톡톡 먹는 거가 이제 정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옆에 이게 혀 옆부분이 무슨 맛을 느끼지? 신맛이지. 그죠? 예. 그쪽에다가 단 거 폭탄을 떨구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아, 신맛을 느끼는 부분에 왜 단 거 폭탄을? 그러니까 신맛을 아예 작살내버리는 거야. 신맛을 느끼는 기관을. 그래서요? 그리고 이게 빼빼로를 치면 양쪽에다 이렇게 꽂아서 먹을 때 그게 최고로 쾌감이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맛을 느끼는 부위에다 대야 되는데 신맛이 되면 아무런 느낌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의학적 설명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를 양쪽에 꽂는 게 제일 맛있어요. 빼빼로는. 그러니까 한쪽에 꽂아도 괜찮지만 뭐 더블로 느끼는 거. 아 그럼 한번 끼워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 복싱 선수들이 이게 지혈할 때 꽂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단맛 폭탄을 그렇죠. 신맛 부분에 넣으려고. 좀 뭐 보답을 하는 뭐 그런 거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가능하면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지금 뭐 제가 일이 너무 그 우선순위가 다 밀리다 보니까 팬미팅을 좀 늦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잠시만요. 멀었어. 멀었어. 처음부터? 사진 찍어놔야지. 멀리 블랙박스? 뭐야 그러면 아까 건 살아 있는 거야? 살아 있겠죠. 어 거침이 없네요. 뭐야? 엑스트랙이 왜 꺼지지? 꺼졌어? 한 번 있었어요. 이런 야 얘기가. 디도스 아니냐? 이게 되게 사내망이라서 그 사내망에 치마 걱정한 척하나? 치마 갑자기 괜히 말을 시키면서 그리고 꺼졌어 하고서는 괜찮은 거야? 술톤이 아 너무 이게 아주 원래 이렇게 막
뭐 일 터질 때마다 가시지 않는데. 뭐냐? 어떻게 괜찮은 거야 오늘? 뭐가 괜찮아? 김진아 선배님 오시라고 할까? 걱정을 1도 안 해. 안 돼. 이거 그 제가 보니까 중간이 없네. 그러니까 먹던가 다 먹던가. 다 먹던가 안 먹던가.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맞아.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동안 억제를 한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아니 뭐 굳이 그러면 뭐 알고 뭐해? 아 진짜 유치해 진짜. 에? 아우 유치해. 증거만 없으면 돼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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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절로 꺼진 거 몇 방도 지금. 아 그래요? 예. 이거 됐다. 됐다 좀. 어 이거 저 이거만 들어가지고. 하다가 뻗었어요. 네. 아, 저 너무 위험하다. 박스로 있으면 하나 개봉하면 두 개 개봉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아, 빼빼로는 진짜 수십 박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물리게 잘 해놨어요 이거를. 그 분배를 막 엄청 달게 안 느껴지고. 오늘 나 안 가져간다. 아 그건 또 보내주신 사람 성의가 있는데. 많이 가져가세요. 나눔 밖에 없어. 아 이렇게 이게 있네요. 마음대로 그 곳에 따라해요? 그 곳에? 양쪽 맛있지? 나 달고 있는데 얘 달고 있어. 다 지금 바닷코끼리가 맛있어 안 맛있어? 지금 다 바닷코끼리가 됐어.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특히 이거는 아몬드, 쌍몬드. 어? 하나밖에 없다 아쉽게도. 홀수다. 뭐가 아쉬워? 성격 오빠. 응? 지금 다 전염됐어요. 백길이 바이러스. 아 근데 어느 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날이었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심심해서 네이버로 워터를 틀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으로 모어쌍으로 들렸어. 아 그죠? 네 처음으로 컨디션 안 좋은 날. 아. 되게 허한 날. 선배님 다시 켜졌는데 네 일단 네. 아 이게 근데 그래 들려요. 네. 근데 패스워드 그냥 안 터지니까 바로 들어왔죠. 아니, 다시 꺼져. 네 아니 그거 안 떴어요. 그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네. 아 이게 안 되네. 다시 켜졌는데 2인 1처럼 이게 안 되네. 쑥 넣어야 돼. 사람이 떴습니다. 사랑니까지. 일단 이렇게 마무리 치고. 네네. 아니, 바꾸고 안 되겠죠? 한 거는. 아, 아니, 저장이 됐을 거예요. 방 열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아, 열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크크크크 씹어서 한 번에 부숴야 돼. 네. 얼마큼 날라가는 거예요? 5분? 단맛이 두 배지요. 아, 이게 네. 5분인가 10분씩 저장 기장을 보셨고 아, 네. 5분 정도면 날라갈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괜찮죠. 코너 들어간 거부터 날라가가지고 아 다시 그래? 네. 어쩔 수 없지 뭐. 좀 더 고쳐보고 있을까요? 그래? 5분 정도 좀 고쳐야 되지. 네. 고쳐봐. 오. 와,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평행하게 가야 되는데. 아 개웃기네. 누르기 가능? 아 가능해. 꺾어진 형도 잘하세요. 아니야 꺾어진 형 아따 꺾어진 형 가위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시가 가릴 것과 아니라 가릴 그 맥락인 줄 알았어. 이제 작가님 드디어 놀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격지심 진짜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지금 가위 드릴 거야. 뭐 다 웃잖아. 진짜 자기가 나의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안 들었어 지금. 두 개만 챙겨야지. 그리고 허경영님과 캐롤을 부르는 예. 역할을 하셨어요. 이건 예.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라서 저는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진짜. 허경영 산타와. 네. 네.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아역 배우 활동을 조금 활발히 하면서 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캐롤을 부르지 않았나. 맞다. 네. 혹시 이분이 루시 내 눈을 바라봐 하셨나요? 그렇지 그렇지. 내 눈을 바라봐. 가능성 있죠.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잘 기억은 안 나. 예. 아 근데 저는 루시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네. 읽다가 여기서 살짝 웃었거든요. 네. 그 이제 특기가 물건 가위바위보까지는 오케이. 네. 참을 수 있어요. 예, 다리 찢기 뭐 이거 예, 유연성. 네. 물건 머리에 물건 올리기 고통 참기가 있더라고요 특기에. 고통 참기 뭐야? 이 고통 참기를 제가 읽다가 진짜 못 참았거든요. 야 이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회사에서 시킨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지. 근데 제가요. 예. 은근 잘 참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고통을 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통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고통을 네. 참으세요? 근데 마주할 일이 있더라고요. 어? 약간... 그 일부러 뭐 정강이를 어디 차가 없어져. 아, 네, 뭐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간지럼을 당하거나 아니면 살짝 꼬집혔거나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똑 뜯겼나 이러면은 좀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고통으로 안 오고 그게 막 시원하게 나가요. 막 어, 시원하다. 막. 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거 세상에. 아, 이거야. 아이고 누군가 네. 갑자기 꼬집었을 때 하고 나는 버틴다. 예, 네, 예. 네. 맛 꼬집기를 보통 한다거나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빼야 되는데 그렇지. 나는 네. 관우처럼 네, 강단 있게 버팁니다. 바둑 두면서. 금강불계 금강불계. 금강불계. 아, 루운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재밌네요. 그래요. 이거 정말 특이하네요. 고통 참기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니까요. 진짜 그 아, 맛도 네. 고통 참을 수 있어요. 매운 거 진짜 극강의 매운 거. 극강의 신맛 약간 이런 거. 아 그러면 예능 나가서 이제 벌칙 그런 거 할 때도 이건 나 견딘다. 네. 막 겨자가 잔뜩 들은 뭐 떡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도 그냥 참고서 막 아따 맛있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겨자 떡 막 이런 거를 더 주세요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참는 정도. 네. 근데 참 왜 참아요 근데 사실 굳이 참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쵸.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참는 게 또 장점이 될 자, 수도 있는데. 아니 루시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회사에서 너 혼자 키트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역시 허경영 픽이라고. 맞네. 무통 루시 선생. 무통 참는 거예요 안 느끼는 무통 안 느끼는 거예요? 네. 참습니다. 참는 거예요? 참기라고 써있어요. 고통 참기라고.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종이를 종이를 계속 지금 만지작거리시면서 불안 증세를. 왜냐면 마피아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이 못 나요. 아, 주머니에 그래요? 넣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그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정신분열은 아니고요. 에이, 너무 자극적이잖아. 정확히 그게 아니겠죠. 그거는 영화 소재로 나오는 거고 약간은 아, 불안한 그 네. 뭐 증세라정.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 가면은 이렇게 괜히 이게 종이 좀 산만하다. 산만하다. 빨대 씹고. 정서불안, 정서불안. 네, 정신불안은 저기 영화 소재예요. 아, 예. 피디님이 안절부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정서불안이라고 막 썼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피디불안. 예. 그럴 리가 없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아, 정서불안. 예.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거.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네. 지금 최현 씨가 긴장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점을 파고듭니다. 네.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게임하겠습니다. 곤지암. 갑자기 곤지암. 정신분열. 정신분열이랑 정서불안이랑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 곤지암불안. 아, 이거 웃기네. 네. 그 맥락으로 웃겨버리네, 이거. 저희가 이렇게 순해요. 이런 거 놀랍니다. 네. 하나도 안 놀라는 게 더 무서워요. 네. 아, 왠지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할 걸 웃겼는데 이거 내가 터트렸어야 되는데. 아니 뭐 개그 음원이에요? 아닙니다. 다 예능 예능인 줄 알아요. 본인 아니 그냥 예능인, 뭔가 아쉬워. 예능인으로 자리매김.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약간 정신 불안했을 때. 약간 아 이거 아쉽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저 이제 본업이 중요하니까. 아니 나도 본업 하는데 좀 가끔 해요. 주제가 뭐였지? 예? 주제가 뭐였지? 토크 주제요. 네. 자주 가는 장소. 아, 내가 자주 가는 장소 그 이유. 아, 최현 씨는 곤지암. 아, 아무래도. 아, 나 그거 아무래도. 그 단어 하나가 던진 파문이 너무 컸어요. 네, 1부 막판에. 네, 네. 2부에 아. 대한 기대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와, 진짜 천재야.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편집, 편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서 불안을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자주 그래요. 저는 자주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연기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그 막. 욕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유진 씨 오피스쿡에서 쌍욕했어요? 아니요, 쌍욕은 없어요. 쌍욕은 예. 그 후시 녹음 때 다 빼주시더라고요. 빼시더라고요. 네, 바로 봐야겠는데. 아, 쌍욕은 네, 방송으로 없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금요일마다 불금을 포기하고 유진 씨 코너를 들으시신다고요? 네, 정말로 저는 팩트는 아, 금요일 거밖에 안 듣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혜님 생방 전에 약간 좀 그 마피아를 보긴 했는데 오늘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오늘은 왜 특수한 상황이죠? 아이돌이 나오는 게 특수한 상황인 거죠.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지혜님 방송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찐팬이네. 진짜. 자, 감사합니다. 20대 베테랑에게 유지혜 씨가 한마디 누나로서 해주면서 마무리하죠. 그래 동생. 건강하게 네. 감기 조심하고 요즘 추운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밥 잘 먹고 잘 크렴. 무슨 사극에 나오는 누님 같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안고 해야 돼요? 그거? 세련이가 뺄 거야. 이렇게 빈 공간으로. 약간 이거. 자, 혜연이가 오기 전에 혜연 그 언니 여기 있다가 갈까요? 여기. 아니 이제 가야 돼. 가야 돼요? 갈게요. 어떡해? 이렇게 빈 공간만 남겨두는 거야? 여러분 곧 와서 끌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안녕.